대구 신청사의 부지 선정을 두고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중앙신시장 일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교통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점상들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농로를 한 농부가 자신의 땅이라며 훼손하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봉화군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에 전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됐습니다. 시내버스는 아예 안전벨트가 없어 예외가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구군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북구와 달서구, 달성군과 중구 이렇게 네 곳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들은 새 시청사를 해당 지역구에 지어야 하는 이유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시청사는 현의치에 건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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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로 안에 가득 메운 대구 중구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대구시의 새 시청 건물은 반드시 중구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부지에 인근 땅을 조금 더 하고 층수를 높이면 지금보다 두 배 더 큰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구시 시청사는 1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정통성이 있는 시청사가 현 위치에 건립이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달성군은 부지 무상임대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습니다. 800억 원 상당의 화원읍 이런 땅을 대구시에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이 경상북도 땅인 북구 옛 도청터가 매입비 문제로 시끄럽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구는 그러나 도청터는 이미 시청 별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신청사 조기 건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인 달서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부지로 매입비가 들지 않는 데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5일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부지 선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참여단이 평가를 해서 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민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또 우리 가열 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전반에 걸쳐서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2025년엔 새 청사 시대를 열겠다는 대구시. 신청사의 역사를 함께 시작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공방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안동시가 이달부터 중앙신시장 일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리를 지켜온 노점상들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김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날을 맞아 시장이 분주합니다. 여느 때와 같은 모습 같지만 지난달에는 볼 수 없었던 주차 요원이 눈에 띕니다. 안동시가 이달부터 노상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새롭게 요금이 부과되는 곳은 제2공영주차장 22면과 경동로 노상주차장 39면으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500원, 이후부터는 10분당 200원씩 추가됩니다. 그동안 중앙신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도로와 주차장에서 노점상들이 장사하는 것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장사한 지가 한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뭐 빚기를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빚기를. 요새 해야 되지. 일부 상인들은 도로와 인도를 경계로 상행위 금지 여부가 달라진다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치우려면 다 치워야 되지. 인도는 놔두고 저기는 괜찮고 여기는 안 된다는 말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생계형인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에 안동시가 노점상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 주차장은 안동 씨가 장날마다 노점상들을 위해서 개방하기로 한 장소인데요. 오늘이 장날이지만 이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차요금을 내서라도 장사하던 자리를 지키겠다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벌어먹으려고 오는 건데 이 많은 인원 다 어디로 들어갈 건데 이거. 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교통 혼잡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노점상들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농로를 두고 이웃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한 농로를 한 농부가 자신의 땅이라면 훼손하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봉화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장 출동 홍정표 기자입니다. 농번기가 한창인 봉화군 해저리 507번지. 수십 년간 사용한 농로의 30m가량이 파헤쳐지고 수로용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트랙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없습니다. 논주인이 자기 땅인지 국가 땅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적치물을 쌓아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농번기에 농사도 못 짓게 만드니까. 정확한 측량 없이 농로를 훼손하자 땅주인과 말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켜보는 이웃도 불편해합니다. 서로 타협이 잘 돼가지고 이웃끼리 싸우지 말고 둥글둥이 살아보자. 그게지 뭐 딴 건 없어요. 땅주인은 농로의 일부는 자신의 땅이라며 자신의 땅만큼 농로를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당사가 전에 뭐가 들리는 게 있으면 당사는 해결을 해야지. 그게 해결해야지. 그래야 잘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외부에 해가지고 전부 다 해결을 주려고 그래. 민원인은 봉화군청에 국가 땅인 농로 복구를 호소하며 측량을 요청했습니다. 봉화군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비용을 측량해야 될 뭐 원칙이나 규정 같은 게 있지 않으니까 저희 군 예산을 임의로 지출해야 되는데. 자칫 자투리 국공여지를 이룰 수도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측량을 마다하는 봉화군. 결국 민원인과 땅주인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정표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벨트 자체가 없는 시내버스는 예외되는데요.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버스 관계자,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에 안전벨트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예외 차량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시내버스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류장마다 이동 거리가 짧고 비교적 낮은 속도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정차를 안 하니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 먼데 가는 거 장거리 같은 몰라도 한 코스 가서 내리고 두 코스 가서 내리고 한 가수 가서 내릴 수 있는데 금방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도로 위에선 온갖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차량, 뒤를 따르던 시내버스는 미처 대처할 틈도 없이 앞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에 앉아있던 승객이 의자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을 구릅니다. 이처럼 사고가 나면 힘이 약한 아이나 노인은 더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이제 따로 앉다 보니까 졸다가 한번 이렇게 구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안고 타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위험해요 아무래도. 시내버스 안에서 다친 승객에게 보상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안전띠를 한다든지 서 있는 승객들이 어떤 안전장치가 있다면 이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또 사고가 나더라도 또 그 충격이 조금 감소해가지고 중상사고가 경상이나 부상으로 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은 나중이더라도 우선 설치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안전벨트를 하려면 운전기사만 필요하겠습니까? 승객도 필요하겠습니까? 서있는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승객 자리는 없지요. 우리는 매라 그러지요. 운전수는 벨트 하락하면서 손님은 벨트 없고 서가 당기락하고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설치를 하면 안 그래도 없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보다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벨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입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승객들에게, 좌석에 앉은 승객들에게 자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 안전벨트 설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4월 3일 치러지는 문경시 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고,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이나 선관위 안에 투표소 찾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한 이후 사업비 문제로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다 최근 대구시와 국방부가 사업비 조정에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이전 주변 지역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주민 투표를 거쳐서 최종 이전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는 통합신공항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출한 종전부지 가치에 대한 재평가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고, 이 타당성은 현행 기부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이전 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합의를 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월성 해자에서 가장 오래된 의뢰용 배 모양 목재품이 출토됐습니다. 국립경제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추진한 월성 정밀 발굴 조사 결과 해자 내부에서 목재 배와 방패, 목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주에 판 연못입니다. 목재 배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축소 모형 배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의뢰용으로 추정됩니다. 방패는 실제 방어용 무기로 사용했거나 수변 의뢰 시 의장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물을 포함해 지금까지 월성의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은 4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열리는 월성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받는 팔공산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5일부터 5일간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동화교에서 수태고래 이르는 3km 구간에 벚꽃 터널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벚꽃길 시민 걷길 대회를 비롯해 힙합 경연 대회와 장기자랑 이벤트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5분 축제는 지난해와 다르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벚꽃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을 좀 흡수하고자 80 갓 탤런트와 그리고 그 IM 랩스타 힙합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5분 행사의 메인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벚꽃 향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추태 사건 이후에 의원들이 매달 받는 이 월정수당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죠.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전병주 기자, 네. 의원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단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의원들이 연구하는 연구비, 그리고 뭐 자료를 수집하는 데 대비는 이제 총합해서 이정활동비라는데 네. 이게 약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천군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비 90만 원에 보조활동비 20만 원 이렇게 해서 110만 원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이 되는 것이죠. 고정적으로 받는 그 의정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예. 110만 원이 책정돼 있다는 거군요. 예. 근데 요즘 기사들을 보니까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세비 277만 원이 꾸준히 예. 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네네.
따로 더 받는 명목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달 받는 110만 원의 의정 활동비에 월정 수당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네. 이거는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천군의 경우는 이 월정 수당이 167만 2천 원. 그러니까 2천 원을 뗀다면 네. 110만 원에 167만 원을 더하면 총 277만 원이 되는 것이죠. 네네. 네.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월정 수당을 좀 살펴보면 봉화군이 159만 원, 군위가 152만 원, 성주가 176만 원, 영양이 161만 원입니다. 예천군이 167만 원이니까 좀 높은 수준이긴 하죠. 네. 이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의 매년 받는 수당의 인상률을 반영해서 매년 책정됩니다. 그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예. 특히 예천군 의회는 제명된 두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아홉 명의 의원이 277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이드 폭행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의회 출석도 안 한 의원들에게 어떻게 이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예. 있는 겁니까? 예, 두 명을 제외하고 이제 일곱 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일곱 명 의원이 받는 걸 보면 의원 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7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네. 예천군 의회가 현재 가이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구금 상태, 그러니까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뭐 의회 네. 운영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돈은 받고 있는 셈이다. 네. 원래는 이 지방 의원들이 수당을 받지 않는 명예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19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행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네. 이때는 뭐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받는 회의비 쪽으로 이제 회의비를 받았었는데 네네. 이게 2006년에 월정 수당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네. 이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월정 수당이 시군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됩니다. 올해 이 기초 의회에 대한 그 월정 수당이 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인생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좀 올리기로 해서 네. 이런 기초의회 의정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지방 의원들을 다시 무보수 예.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물건도 제 값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방 의원도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민이 낸 세금, 이 세값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경북도 내 1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관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119개 사업이 신청돼 이 가운데 10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북은 경주, 영천, 군위, 의성, 영양, 영덕, 고령 예천, 봉화지역 농어촌 13개 사업과 안동, 영주, 문경의 도시 3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수성구가 구상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기념 시비를 세웠습니다. 시비에는 구상시인이 북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 고모역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상시인은 1953년 경북 칠곡으로 피난와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쳤으며 1999년과 2000년에는 노벨문학상 본심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성구는 시비 설립에 이어 구상시인의 삶과 문학 세계를 들여다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성군이 캄보디아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올해 16농가에 37명의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OU 체결을 위해 2일 의성군청에 헨 반안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의성군은 업무 협약을 위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파견 대상자 모집 상황과 교육 과정 등의 사전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경주시가 차량 등록 사업소를 천북면 신당리로 이전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현재 경주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자동차 14만 5천 대, 건설기계 4,500 대로 사업소는 차량의 신규 이전과 마일소 변경 등 연간 37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합니다. 신청사에는 농협 창구와 번호판 제작소도 동시에 입주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영주시가 영주시민회관에서 전국 최고 품질 사과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재배 기술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영주시 사과발전연구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과 재배 농업인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과연구소 이동혁 박사와 경북대학교 강상재 교수가 사과 병해충 생태 및 방제, 과수원 양분 관리를 위한 토양의 이해라는 주제로 수준 높은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던 97세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가 지난 3월 31일 별세했습니다. A 할머니는 2016년 정부 공식 피해자로 등록했으며 할머니의 신상과 빈소 등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전국에 21명, 대구 경북 지역에는 3명이 남았습니다. 안동시 보건소와 안동교육지원청이 조리실을 갖춘 학교를 대상으로 조리도구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의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55개소에 칼, 도마, 행주, 식판 등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검사는 안동교육지원청 직원이 각 학교를 방문해 가금물을 채취하고 안동시 보건소에서 대장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와 일본을 오가는 하늘길이 더 넓어집니다. 대구국제공항은 저가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대구에서 삿포로와 사가로 향하는 노선을 올해 신규 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노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고 삿포로행은 주 7회, 사가행은 주 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시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2일 청소년 수련관 맞은편 낙동강 둔치에서 조경수와 관상수 등 29개 종류 3만 2천여 분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시작합니다. 제11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달라진 도의회와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입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그 경상북도 11대 의회는 작년 11월부터 오늘날까지 힘차게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견제도 하고 감시를 하면서 함께 손발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경상북도는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너무 그 상황이 엄중합니다. 네. 장기적인 또 불경기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에게 소멸을 하는 그런 아주 중체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이 경기를 또 살리는 일 또 인구를 또 늘리는 이런 일에 좀 중점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또 지방 분권에 또 지방 자치법을 이제 개정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또 우리 지방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로 맞았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회는 과거에 좀 잘못된 그런 낡은 관행들을 좀 과거를 이제 과감히 벗어 던지고 예. 또 우리 도민들로부터 늘 든든하고 참 안정감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늘 도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도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든든하게 안정감 있게 네, 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덩치만 봬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1대 도의회 구성을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과 또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의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생, 협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고 계신 건가요? 아시다시피 지난 그 6.13 선거 결과가 이제 60분의 우리 그 도의원 중에 네. 자유한국당이 41분이고 민주당이 9분이고 무소속이 또 9분이고 네. 바른미래당 1분입니다. 네. 골고루네요. 네. 약 3분의 1이 이제 비한국당 의원들로 이제 구성이 됐죠. 네, 네. 이런 결과는 우리 그 도민들이 서로 협치를 하면서 또 소통을 네. 하면서 정책적으로 경쟁을 하는 네. 그런 의회가 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겸허히 또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또 협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앙당에는 서로 또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래 다툼도 하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방의원은 단지 우리 300만 도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하고 예.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크게 갈등을 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네. 다행히 우리 그 경상북도 의회는 오늘까지 단 한 분, 단 한 건도 의사일정을 뭐 보이콧하거나 이런 거 없이 네. 잘 일이 지내고 있고 또 특히 우리는 그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원내단체, 원내교섭단체 운영에 네.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비도 또 지원을 하고 앞으로 그 상임위원회 배정도 원내 교섭단체에 어떤 추천을 받아서 또 이렇게 네. 하도록 이렇게 또 의회직도 또 골고루 또 이렇게 예. 배분을 하고 이래서 네. 현재까지는 우리 도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네. 네. 잘 소통과 협치를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네.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편안한 목소리로 안정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로서로 네. 서로 또 색깔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의회가 두루두루 협치 또 상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11대 경북도 의회는 지금 정책연구위원회 또 특별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취지하고 앞으로 방향성까지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저 의회는 이제 정식 그 상임위원회가 이제 7개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특별위원회를 이제 5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네. 있고 또 정책연구위원회를 또 운영을 해가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특별위원회는 우리 경북의 이제 저출산 고령화 네. 대책특별위원회, 네. 또 신공항 특별위원회, 네. 또 지진특별위원회, 원자력특별위원회, 네. 그 외에도 독도수 특별위원회. 네. 이 제목만 들어도 네. 우리 경북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을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핵심 이슈네요.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정책연구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새마을 세계화에 관한 연구 또 지금 이제 다중집합그 소위 말해서 아파트 거주하는데 여러 또 그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연구위원회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 이제 정책연구위원회를 이제 이래 그 세분해서 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너무나 다양한 위원회를 만드셔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고 계신데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진대책특별위원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도의회는 뭐 어떤 입장 또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11대 의회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지진 대책 특별위원회 네. 구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연구 발표가 유발 지진으로 이제 네. 확정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포항이
지진 그 위험 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우선 그렇죠. 벗어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아직도 네. 200여 가구 이상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텐트 생활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제 특별법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네. 과거에 그 5.18 특별법, 또 세월호 특별법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지원 근거를 마련했듯이 이게 이제 정부나 여야가 함께 노력을 네.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포항 그 시민들이 정부에다가 그 국민 그 청원을 내놨습니다. 네. 그건 20만 이상이 또 서명이 돼야 네. 정부에서 이걸 이제 받아들여서 예. 또 뭐 입법이라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 300만 도우미 모두가 우리 그 같은 그 도우미는 그 포항 시민들의 그 고통을 좀 이렇게 덜어드린다는 의미에서 네. 그런 작은 일을 네. 함께 동참을 했으면 네. 참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경북 도민 네. 전체가 좀 많이 네. 관심 갖고 동참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에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 들어가서 열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는 뭐 우리 도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1 만세 운동 100주년이고 또 임시정부 수립도 100주년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일본이 뭐 방위 백서를 통해서 독도가 자기 것이다. 또 2월 21일은 또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서 네. 중앙 그 공무원들까지 그 합세를 해서 또 그런 그 뭐 이 행사를 또 하고 있고 네. 또 자라나는 2세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교육을 또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날로 그 독도에 대한 침탈 행위가 교묘하고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 우리 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는 우리 그 경북이 관할하는 지역으로서 네. 또 300만 도민의 그 대의기구인 경상북도의회가 첫 정례회인 6월 10일 날 예. 독도에서 또 이런 개회식을 또 함으로써 예. 우리 그 자라나는 2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독도를 좀 더 관심 있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우리 땅에 대한 어떤 그 굳건한 그 마음을 좀 이래 다져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네.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뭐 퍼포먼스도 하고 좀 그런 개입을 하는데 그날은 우리 전체 60분 의원님들 또 언론인들 또 지사님 교육감님 한 150분이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관심을 네. 가져주시고 같이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례회를 독도에서 연다라는 것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지금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의 뭐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또 자치 입법권을 비롯해서 여전히 좀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좀 강조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 지방 분권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그 수도권이 그 전 국토의 12%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19%입니다. 네. 예. 12%의 인구가 절반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는 우리 그 전국의 대기업 본사 74%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정부의 어떤 그 입장들이 수도권 위주로 이제 자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을 완화를 시키고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뭐 용인에 또 그렇게 또 법을 바꿔서까지 이제 가져가고 날이 갈수록 지방이 황폐화되어 갑니다. 네, 네. 이런 분권을 통해서 이런 것들 또 해소를 해야 되고 예. 지방자치법도 뭐 소위 말해서 상투 틀고 앉아서 양보 입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이게 이런 참 제대로 된 지방의회 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치재정권 또 자치입법권 그 인사권 네. 이런 것이 전부 중앙에 전부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데 그분들의 대표하는 그 지방의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좀 이제 보완을 해서 제대로 이거 안동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앞으로는 안동 지방정부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 됐을 때 진정한 어떤 그 지방분권 내지는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국민 모두가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뭐 다행히도 28일 날 또 그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 대통령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 네.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뭐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네. 결론 내지 않겠나 하는 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현재는 무늬만 지방분권이다라고 네. 좀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장님은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좀 강한 어조로 쓴소리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의장님의 뭐 감시와 견제 그리고 뭐 그걸 넘어서 협력 방안이 더욱 중요한데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쓴소리라고 뭐 나쁜 의미에서야 뭐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제 존중을 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를 받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또 소통도 해야 되고 네. 또 의회는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민이 또 행복해지기 때문에 네. 특히나 우리 그 공무원들은 요즘 뭐 신세대 공무원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네. 우리 경북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고 어렵습니다. 네. 이런 때 이 공복인 그 공무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함께 정신을 차리고 네.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주문이지 네. 제가 뭐 다른 뭐 어떤 비인간적으로 뭐 한다거나 네. 그런 거하고는 또 차원 다른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뭐 무사 아닐 복지 부동이라는 네, 표현으로 공무원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더 뜻을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지금 동해안을 중심으로 네, 신북방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준비도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상북도 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지금 저 남북 어떤 교류 또 북방 교역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의 대기업에서 먼저 이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많이 움직입니다. 네. 포수고 캠텍 그다음에 그 포수고 건설 네. 또 한수원이 이제 경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우선은 뭐 철강이라든가 또 SOC 또 에너지 분야 네. 또 뭐 관광 분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어느 정도 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작년에 그 한너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우리가 또 이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작년 말에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이미 러시아 그 연해주에 보내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도 거기에 뭐 사하공화국이라든가 뭐 캄차카라든가 이쪽 가서 교류를 하고 예. 의회 차원에서도 서로 협력을 하고 그런 방안을 예. 좀 만들어 미래를 좀 미리미리 이래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에다가는 우리가 포항에서 이 동해안 그 고속도로 135km 또 철도 복선화 178km 이것도 네. 우리가 전국 시도 의장 협의를 통해서 이미 청와대부터 요로에다가 우리가 네. 우리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준비도 착착이를 하고 있는데 뭐 서로 남북 관계라든가 뭐 북방 이쪽이 빨리 활발하게 네. 또 교류 협력이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경북도 의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맞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고요. 지금 이제 외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에브리원 전체도 잘 살피시고 또 하나하나 이치원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의 반발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도의회도 지금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까지 내놓았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의견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 그 경상북도는 12개의 이제 원자로가 있습니다. 네. 그 전국의 이제 절반이 우리 경북에 있는데 네.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1월 29일 날 정례회 때 네. 결의안을 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네. 또 중앙정부에다 요로에다 또 다 이런 냈습니다. 네. 뭐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신한울 원전 3, 4호기 그것도 이제 건설 또 재개를 하고 네. 또 영덕에는 천지 원서 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380억인가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또 반환을 하라 그런데 네. 그것도 방법을 찾아서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그 원자력 해체 연구소 이것도 지역 경제를 또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우리가 그 원자력 그 고준위 그 폐기물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 원전을 이렇게 말이야 정책을 이런 식으로 후퇴시키고 지역 경제 황폐시키면 네. 그런 고준위 어떤 폐기물도 역외로 가져가라는 이런 요구도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또 우리가 그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국민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네. 미세먼지의 원인이 그 화력발전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네. 그럼 원전도 없애고 화력발전도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전기를 쓰자 말자는 얘기인지 참 그것도 뭐 저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차제에 우리 그 국가에서 아주 어떤 그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굉장히 하실 일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인구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도내 모든 시군의 가장 어려운 현안인데 도의회 차원에서 좀 대책 마련 안이 좀 꾸준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시죠. 예. 인구가 우리 80년, 85년도 우리 경상북도가 연간 신생아 5만 8천 태어났는데 지금은 거의 15,000명. 그러니까요. 이래서 전국의 소멸 톱10 중에 7개가 우리 경상북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예. 결국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예. 이래 나타날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또 젊은이들에게 좀 이렇게 애기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 건 네. 중요한데 네. 무엇보다도 또 정신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안들도 함께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짧게 못하신 말씀이나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강조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의회는 뭐 다당제 구도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뭐 협치를 또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11대 의회 들어서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뭐 도정 질문 1문 1답제도 했고 네. 또 우리 뭐 한 가지 여러 가지 뭐 결의안 건의안 뭐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 이런 건수도 네. 굉장히 늘었습니다. 뭐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더 늘어날 정도로 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도의회가 새롭게 변신을 그 노력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또 이래 하고자 할 때 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네. 때로는 또 질책도 해주시고 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성원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더욱 도민들로부터 안정감 있고 믿음을 주는 의회로 네.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네.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나눈 얘기인 만큼만 네. 지금 덩치만큼만 네. 무게중심을 잘 잡고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보 계속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로 접어들었지만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 덕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시작하고 한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찬바람 덕에 그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니까요.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낮은 이번 꽃샘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맑고 온화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